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파우치 박사가 오미크론 관련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톤의 얘기를 좀 꺼낸 것 같습니다. 이 파우치 소장도 이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네. 사실 뭐 트럼프 밑에서 고생했지. 네? 트럼프가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것 안 괜찮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네. 괜찮다고 하는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거든. 근데 그 잘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제롬 파월도 그랬잖아. 그죠? 아, 네네. 네. 이 파우치 소장도 별 걱정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서 굉장히 위로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맹이 떨치는 오미크론의 힘든 겨울 맞이할 것. 이미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의 놀라운 확산 능력과 전염력이고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미크론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맹인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이 번지기 시작해서 일부 지역에서 전체 코로나 감염자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30에서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 입원 사망자 수의 기록적인 급증을 전망했는데 겨울이 깊어감에 따라서 앞으로 힘든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온 지가 벌써 작년 2월, 3월 무렵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심각해진 게.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월종이 됐잖아요. 음흠. 그리고 이제 지금 파우치 소장의 얘기대로 오미크론이 이제 전체 30에서 50% 일부 네. 주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우월종이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어쨌든 낙관론에 근거한 것은 낙관론이 뭐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실 전염 속도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위중증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델타 변이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른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는가 물론 이제 사망자가 뭐 한 명 나오더니 다섯 명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기존의 델타 변이라든지 뭐 코로나19 오리지널에 비해서 그 사망자의 어떤 비율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낮고, 사실이죠. 중증으로 덜 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문제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 중 너무 많은 사람이 아직 백신을 안 맞는 거다. 이제 딱 실링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이 더 이상 아무리 정부에서 뭐라 해도 난 안 맞는다니까. 안 맞죠. 자, 이 버티는 거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법적인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그 백신 접종률이 급상승할 가능성은 없는데 이게 또 법적인 문제로 가기가 어려운 게 인권의 문제 같은 게 또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파우치 소장의 말발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네. 전에는 맞아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죠. 최선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AP통신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낙관론을 얘기한 거에서 굉장히 급반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어떤 경제적인 여파를 줄는지 일단 우리 뭐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됐잖아요. 9시까지죠 이제 9시입니다. 4명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에 대한 대책 이제 소비가 조금 살아나려는 지표들이 나왔는데 다시. 우리 한국도 이제 여기에 이제 연말에 정말 단대목이라고 하죠. 대목을 이제 봐야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실망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선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뭘 지원을 어떻게 한다 하는데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얘기하다가 한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뭘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말만 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저런 조건도 걸고.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대선전과 관련없이 사실 이제 뭐 자영업을 뭐 일부 해본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 진짜 이거 넘겨야 되는 고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는 데는 뭐 여야 대선 후보 뭐 할 것 없이 한 보조를 좀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날아오는 얘기는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고요. 네. 이제 다시 새로운 페이스로 새해를 맞아서 걱정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됐는데 주시장도 굉장히 큰 변동성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나스닥이 많이 빠지더니 이제 금요일 날은 다시 다우지수가 많이 빠지는 모습. 어쨌든 연말 연초에 작년하고는 좀 사뭇 다른 미국 주시장이 오미크론의 확산과 걱정으로 더 변동성을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IPO 올 한 해 정말 뭐 대형 IPO들도 너무 많았고 IPO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도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초부터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네. 네. 어떤 저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뭐 올해 아마 몇 가지 증시 유행어 중에 따상이라는 말 그죠? 작년부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따상이라는 말이 있다가 이제 물론 뭐 몇몇 대업급은 이제 따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올해 IPO 시장을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요, 그 굉장히 그 대업급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또 나쁘진 않았다. 연간 누적 공모 금액이 20조 2,527억 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9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네. 이상 공모가 됐는데 2021년 신규 상장한 109개 종목 중에 95개 종목이 공모가 대비 상승 마감했고 이들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60.6%였다. 그러니까 사실 공모 시장은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하신 올해 이제 연초부터 계속 쇄도하고 있는 2022년 상장을 준비하는 주요 기업 리스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전체 다 합친 것보다 아마 이 기업이 공모 금액 기준으로 더 클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예상 기업가치 한 100조 원 정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주 잔액 기준으로 세계 1등인데 220조 수주 잔액이 있죠. 이제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를 마치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과연 그 2차 전지 업종 내에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걱정과 기대가 같이 나오죠. LG 에너지가 잘 나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셀 업체 그리고 ETF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에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많겠죠. 거기다가 이제 SK의 또 물적 분할 자회사도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죠. 자회사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계속되기 때문에 삼성 SDI가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꽤 있었는데 네. 절반 그러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재 업체 위주로 이제 장세가 시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대체로 전기차 쪽의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과 더불어 셀업체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군일의 최대입니다. 아니 단군일의 최대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맨 단군. 아니, 여기 써있어서 읽은 거예요. 아니, 주식 투자도 그때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단군일에. 그러면 한국 증시 개장일의 최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중공업 계열이죠. 예. 현대 오일뱅크가 또 상장이 예정이고. 아 정말 카카오 그룹의 상장은. 내년에도 계속되는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또 네. 예상 기업 가치가 10조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10조고 또 쓱닷컴 신세계 그룹이죠. 쓱닷컴도 한 10조 정도 돼요. 마켓컬리가
약 5조 원 그리고 CJ그룹의 CJ올리브영 교보생명이 있고요. 또 네. SK그룹의 무인기계경비 및 인력경비업체는 ADT캡스입니다. 그러니까 SK쉴더스라고. 네네네네. 네, 이렇게 아, 여기가 ADT캡스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쉐어링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소카. 그다음에 SK스퀘어가 갖고 있는 온라인 사업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원스토어. 그리고 저런 거랑 비슷하죠. 마켓컬리하고 비슷한 오아시스 마켓. 그죠? 아. 여기도 이제 상장 예정인데 네. 대부분 다 뭐 1조에서 최저 1조에서 최대 10조 그리고 SK, LG에너지솔루션 같은 100조니까 100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2020년에 9조였다니까. 근데 이게 100조짜리가 들어오니까 야, 이게 수급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은 계속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의 수급 상황에 이렇게 이 불리한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건 수요 측면에서 뭔가 촉진이 돼야 될 텐데 거래소나 코스닥에서도 이 부실 기업에 대한 거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걸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얘기가 있으면 아주 좋은 기업들만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태계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그냥 계속 스테이. 웬만하면 스테이인데 그런 부분의 차제 거래소나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몇몇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만을 보고 판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글쎄요.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큰 저수지가 있으면 이 들어오는 물이 있으면 나가는 물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들어온 물만 있으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 주가 지수란 측면에서는 올라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는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공개를 많이 하면은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수요 기반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아, 몇 번 말씀드렸으면 너무 인색한 거예요. 주주의 환원 정책, 환원 비율이라는 게 배당도 쥐꼬리만큼 하는 데다가 또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 매입을 해도 갖고 있어. 네. 소각이 아니고. 네,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소각하기 위해서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연초부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외국인이 좀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작년 올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인 장세 유입에서 우리가 3,000포인트 이상을 견지해주는 그런 네. 모습이 나왔는데 기업체들이 이렇게 큰 물량들을 공모시장에서 쏟아낸다면 과연 내년 초 중반에 우리 주식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공모시장에서의 재테크는 재테크대로 한다 하더라도 거래소라든지 이 증권 관련된 당국에서는 증시의 수급 상황도 잘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도 아마 내년에 네. 상장을 할 것 같다는 뭐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항공사들이 지난해 뭐 올해도 역시 그 뭐 화물로 굉장히 짭짤한 수익을 좀 얻었다는 소식들 특히 뭐 대한항공 등등 해서 많이 좀 봤는데 그래도 역시 뭐 여객 수요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뭐 아직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센터장 이런 분들도 다음 달에 라스베가스 여행 티켓을 끊어놓은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시 취소하게 생긴 거예요? 네, CS.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가 돼버리니까 네네. 이제 갔다 오면 2주 동안 회사 출근을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뭐 가야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취소. 많은 분들이 이제 취소하고 네. 어제도 뭐 이 공무원 한 분도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뭘 견학을 하고 뭘 해보려고 하다가 캔슬을 했다라는 통화를 했는데 이게 다 항공 수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를 보니까요.
인천공항의 월별 여객 수요가 1월 달에 21만 명 정도였고 2월에 16만 명, 3월에 18만, 4월에 18만, 5월에 19만, 6월부터 조금 늡니다. 24만, 7월 28만, 8월 33만, 9월 28만, 10월 30만, 11월 37만 명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여름 성수기 한 달 동안 인천공항의 여객 수가 500만 명 이상이었 평상시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49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2016년하고도 비교해도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객에 관련된 거는 저희 보십시오. 뭐 502만도 나오고 463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 인천공항에 한 번 안 가보셨죠? 할 일이 없죠. 네, 저는 저 올해 몇 월이니까 올해 여름쯤이었나요? 인천공항 그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 한다고 한번 쑥 순회해서. 아, 네네네. 와,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 건? 이거 이제 그 뭡니까? 시큐리티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면세점 짝이 있잖아요. 아, 진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딘딘하고 뭐 이런 친구들. 거기에 서성거리는 그 여객 숫자보다 면세점 직원이 더 많다. 아. 실제로. 네네. 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정도로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여객 수가 이렇게 급감했는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3분기에 매출이 2조 2,27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4,386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 각각 44%, 5,671%, 6분기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당연히 화물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화물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주에 그런 소식이 있었죠. 중국 당국에서 중국에 운항하는 비행기에 화물 여객기를 화하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하는 거 규제한다 이런 얘기도 의자다 떼내고 나왔었죠. 이러는 거. 그래서 네. 이 4천억 대 분기 영업이익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최초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 태우는 대신 거기다 짐 싣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아시아나 항공도요 매출 1조 360억에 영업이익이 1,60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41% 그리고 2,680% 뭐 이 2,600%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항공사 모두 흑자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화물 운송에 힘을 쏟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그 LCC라고 그러죠. 네. 예, 조금 저렴한 이 항공사들은 어떨 거냐? 전혀 다른 거죠. 진에어는 올 3분기 매출이 606억 원에 영업 손실 445억. 아이고야. 예. 제주항공은 네. 682억 원에 영업 손실 913억 원. 여긴 여객이 아, 여기도 화물은 전혀 없어요. 거의 뭐 여기니까. 예. TA항공은 530억 원에 매출과 390억 원 영업 손실. 에어부산은 392억 원의 매출에 영업 손실이 더 많아요. 513억. 네,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돼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대한항공과 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거의 1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거든요. 공정위단에서 지금 서류 심사 중인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네. 이게 또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가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아. 독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항공업계에는 굉장히 이변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제 뭐 코로나19가 주는 환경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이 국적항공사죠. 아시아나항공은 화물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을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고 있는데 LCC들은 추가 자금 수혈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계속 기업으로서의 참 큰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제 국내 수요는 뭐 서울과 제주라든지 부산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네네. 사실 이걸 많이 띄운다는 게 사실은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이런 데 가는 그런 것도 이제 받기 위한 것 한데 어쨌든 이 상태가 이 오미크론이 계속되고 해외 쪽으로의 여객 수송이 여전히 발목이 잡힌다면 우리 항공업계의 판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과 뭐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독립 LCC는 뭐 이미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항공사 관련된 뉴스까지 오늘 뉴스삼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박병창 부장님 네.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